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됐습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태형건설 사태에 지자체도 파장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현장 대응반을 꾸리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부산 전역에서 또다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그동안 길을 걷거나 운전할 때 거리에 걸려있던 현수막 때문에 불편했던 점 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5개 광고물법이 1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걸려있던 현수막, 총선을 앞두고 난립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에서도 교통량이 많은 한 사거리입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몇몇 현수막은 개시 기간이 지났음에도 버젓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수막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횡단보도 대목에만 그 현수막이 붙어 있어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것도 있고 미관상에 보기도 사놨고 그래요. 이 같은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읍면동의 정당 현수막 개시는 2개까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단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 읍면동에는 3개까지 허용되는데 경남 지역에서는 밀양시 단장면과 양산시 원동면 등 11개 지역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장소 등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는 현수막 게시 높이를 2.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게시 기간을 15일로 정하고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 철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위반 현수막도 이젠 지자체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월 12일 법령 개정 전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나 1월 12일부터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개정 법령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오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석 달 동안 현수막 개시 위반 대상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경남도 의회를 찾아 경남 지역 조선산업 발전 방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경남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제대학교가 이태석 신부의 선종 14주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백인제 기념도서관에 추모 공간을 운영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이태석 신부는 1987년 인제대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가 됐습니다. 이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신부의 꿈을 키웠고 전역 후 천주교 수도단체인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해 사제의 길을 걸었습니다. 2001년 이 신부는 오지로 꼽히는 아프리카 남수단 톤지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며 아낌없는 사랑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다 대장암이 발견돼 2년간 투병하다 2010년 1월 14일 새벽 48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지난 11일 밤 11시 10분쯤 통영시 광도면 중립리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승용차에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타고 있던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완전히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일본 오카야마현 교육청에서 지난 11일 경남교육청을 찾아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카야마현 교육청은 이날 복합독서 문화공간인 지혜의 바다를 찾아 체험하고
이후 경남도교육청에서 박종훈 도교육감과 국제교육교류협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경남도교육청은 오카야마현 교육청과 국제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까지 경년제로 서로 방문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중단됐던 방문이 5년 만에 재개됐으며 내년 상반기 경남도교육청이 일본을 답방할 예정입니다. 1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2023년도 자유민주평화통일기반조성 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민주평화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남지역회 윤동복 안사와 서미숙 기획홍보분과위원장이 각각 국민훈장 성류장을 수상했습니다. 또 사천시 협의회와 남해군 협의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표창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통영시가 12일 가두리 양식장 저수온 피해 대비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통영을 포함해 서해와 남해 연안 해역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통영시는 저수온 피해에 대비해 대책반과 상황실을 운영하고 어민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통영은 109곳의 양식장에서 동류와 지치류 등 1억 2천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따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마다 파장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는 태형이 참여한 세 곳의 현장이 있는데요. 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장 대응반을 꾸리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형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도시철도 양산선 409 건설 현장입니다. 공정률은 90%. 마무리 단계인 주행로와 도로 복구 작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도급액은 509억 원 중 423억 원이 집행됐고 미지급 공사비도 없습니다. 양산시는 태형 사태로 인한 양산선 건설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은 작업이 하도급에서 진행되는 공사에다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가 하도급으로 직접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계획도로라면 오는 5월 63개월간의 409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주행로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통해서 직접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워크아웃 된다 하더라도 하도급사한테 저희가 하도급 지킴을 통해서 직불 처리하면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산 지역 태형건설 사업지는 세 곳이지만 현재까지는 큰 동의 없이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사송 공공주택지구 시행은 LH가 사송 신도시 아파트는 포스코와 공동 시행하며 다음 달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양산시는 그렇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증권을 예치하는 등 현장 대응반을 구성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90% 이상가 진행 단계에 있다가 보니까 공정상 차질이 생길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 대응반을 바로 구성을 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데 예의주시를 하면서 현장 관리와 또 대응만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보고체계도 유지해 나가고. 남명건설 부도에 태형건설 사태까지 연이은 건설업계의 위기. 태형건설 사업장만 경남은 14곳, 부산도 10여 곳에 달해 지역의 관련 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 개시로 건설업계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역 중견 토건업체인 부강종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회생법원 파산 일부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부강종합건설에 대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부산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부산 전역에서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연제구에서 1억 원의 빌라 전세 계약을 한 강모 씨. 하지만 불과 석 달 만인 지난 2일 집주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고 나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변제 능력을 상실해서 이제 전세 자금 반환을 못 해주고 나는 지금 전화 받을 여력이 없다. 다만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 그대로 변명문이었고. 전세자기 피해 사례가 많았던 만큼 체납관계 등을 확인한 뒤 계약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중개인은 건물 융자가 30% 미만인데다 전세 보증금 반환은 문제 없는 집이라 했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전세 사기 위험도 이런 거를 검사를 돌리고 갔는데 위험이나 이런 내용이 안 떴어요. 본인이 이제 사장이라고 소개한 중개 보조원도 건물주가 상당히 재력가고 자기 아들이 뭐 구의원이니 계약을 계속 종용을 했거든요. 현재까지 뒷주인 A씨가 소유한 부산 지역 건물 7채에서 모두 119세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진구와 금정구, 동래, 연제, 남구 등에서 예상 피해액만 70억 원. 경찰은 피해 사례를 한데 모아 다음 주중 집주인과 중개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부산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58세대가 거주하는 동래의 한 오피스텔은 지난해 계약이 만기된 세입자 중 보증금을 돌려받은 세대가 한 곳도 없습니다. 총 17세대, 피해액은 30억 원가량입니다. 이제 계속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게 23년에만 그 18세대가 새로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 보증금을 받고도 23년에 만료된 분들한테 아무도 지급된 분이 없어져가지고 사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동안 2억 미만의 전세 대출 심사가 엄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의 대출이 많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실태조사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악성 임대인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결하고 대출이 과도한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예방책 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자체와 정부에서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낙동강을 낀 부산 경남 6개 지자체의 모임인 낙동강 협의체가 법정기구인 낙동강 협의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낙동강 협의회는 지난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활동을 알렸으며 초대 회장은 나동현 양산시장이 맡았습니다. 협의회는 올해 낙동강 권역의 문화관광 자원화와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버스기사가 부산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12일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창성 여객 583번 버스기사 곽동신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몰던 버스에서 20대 승객 A 씨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후 A 씨는 의식을 되찾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감사패를 받은 곽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전 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있던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활용해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오는 4월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 수사반을 운영합니다. 검사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반은 선거 관련 폭력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선거 개입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